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가져온 화두는 동맹, 얼라이언스, 그리고 자유, 프리덤이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동맹의 지난 7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70년의 비전을 설계하는 자리였습니다. 3박 4일간의 워싱턴 방문 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 등을 통해서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대통령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과 사이버 우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등이 그 증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역시 워싱턴 선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한미 양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안보 동맹으로서의 확장 억제를 강화했습니다. 미국이 개별 국가에 확장 억제를 약속하고 특히 이를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방어 의지는 이보다 더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일방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한미 양국 공동의 정보 공유, 공동의 기획, 공동의 실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NCG, 즉핵 협의 그룹이 구성됐습니다. 양국의 대통령실과 외교, 국방, 정보 당국이 함께 참여하는 실용적인 실효적인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핵 잠수함과 핵 전력을 탑재할 수 있는 전폭기 등 미국의 핵 전략 자산들이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이 더욱 커지는 효과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의 두 번째 성과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한 공급망 협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기존의 첨단 산업의 소재 부품 장비 등 공급망 협력에 더해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의 경제산업 협력은 우주, 사이버, AI, 즉 인공지능, 퀀텀, 즉 양자 분야까지 대폭 확대가 됐습니다. 관련된 양국 간의 합의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동맹의 미래라고 할수 있는 청년 세대의 교류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상호 간 장학금 프로그램 확대, 그다음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연장 등 청년 간 교류가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국빈 만찬에서 대통령의 노래 한 소절이 크게 화제가 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청년을 포함한 국민 간의 문화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함께 어제 개최된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개최 등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한미 양국의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하는 기회였습니다. 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부른 그 아메리칸 파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측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은 만찬장에서 연주를 하겠다 이렇게 청하면서 그 곡목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아메리칸 파이를 좋아하는 노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만찬에서 뉴욕의 유명한 뮤지컬 스타들이 그 아메리칸 파이를 불렀고 노래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갑자기 그 대통령께 노래를 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은 뭐 약간 저 당황스러운 측면은 있었지만 만찬에 참석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인사들이고 핵심적인 지지자들이고 또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질 바이든 박사 내외가 기울인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어서 한 소절 불렀던 것입니다. 노래가 이제 그 인터넷에 오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공식적으로 풀을 해야 되나 고민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우리 전속이 촬영한 공식 영상은 제공할 필요는 없고 그냥 문의가 오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 소절 불렀다 그냥 이렇게만 대응하자고 확인하자고만 했습니다. 상하원 합동연설을 그 영어로 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대화하는 자리라면 통역을 해도 좋다. 실제로 어제 그 의회 지도부하고 대화는 다 통역을 통해서 했죠. 그러나 상하원 합동연설은 미 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미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어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년의 의미, 그다음에 한미동맹 향후 70년의 비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과의 합의 내용 등을 미국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그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결하고 쉬운 문장으로 그 연설문을 썼던 것입니다.